자유학 기재 수업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휴대폰을 활용한 영어 콘텐츠 제작반을 운영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워드 스크램버, 그 단어를 입력하면 뒤죽박죽 만들어주는 그 아시는 유명한 그 퍼즐 메이커 데스커버리 여기 가서 애들에게 만들도록 시킵니다. 스텝 1, 2, 3, 4 여기서 그냥 교과서에 자기 애들에게 교과서를 쪽수로 분양을 해주는 거죠. 너는 몇 쪽, 너는 몇 쪽, 너는 몇 쪽, 너는 몇쪽 해서 교과서를 이렇게 분담을 해줘서 매시간 그거로 이제 퍼즐을 만들도록 워드 스크램블을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요일 퍼즐을 만든다 그러면 Sunday. 해당 쪽수에서 10개 이상, 가장 어려운 단어 10개 이상을 골라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참, 이게 버그가 있으면 안 되겠죠? 10개 이상을 만들어서 그냥 여기 입력만 하고 Create My Puzzle 누르면 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저는 휴대폰 자체를 기본 언어를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어로 뜹니다만, 이미지. 이것도 역시 자유학기제 때 아이들에게 영어로, 휴대폰 기본 언어를 영어로 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 저장이 됐죠? 저장이 된 것을, 이미지가 저장이 됐으니까, 요거를 갤러리에서 찾아서 단톡방에 이렇게 올리면 과제를 완성한 거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 학생들로 하여금 배우지 말고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결과를 동료들과 공유하라.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리고 여기다 설명, 요일 퍼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달아서 올리면 매 시간 그 수행을 한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